입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최인혁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나갔어요. 첫 포인트 최인혁의 서브. 야, 이번엔 걸렸어요. 이 중펜, 중심 패널더를 사용하는 이 서종원 선수가 복식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개민석의 서브. 야, 타이밍을 좀 바꿔가면서 하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식에서의 승부를 한 번 더 봐준다라면 지금 또 오늘 컨디션 괜찮은 박경태 선수와 안재현 선수의 네.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게 좀 더 잘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최인혁의 만화 클릭 이후에 랠리입니다만 이 동선이 엉킨 거는 한국 거래소 복식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시원하게 5-4 직선 코스에 백핸드. 저 정도의 파워풀한 백핸드 탑스핀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의 박찬건 선수가 몸이 좋다, 컨디션이 좋은 느낌이 저런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잘 맞네요. 예. 자, 서중원 선수의 바나나 플릭 바로 점수로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이런 거죠. 오. 이걸 맞받아쳤던 최인혁의 득점이었습니다. 최인혁의 바나나 플릭 연속 득점. 박찬건 최인혁 선수가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몇 가지 실수가 좀 나왔어요. 이번엔 7-9. 야, 또 한 번 바나나 플릭. 우리 한 번에 1승만 만들어준다면 정말로 확 많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2학년까지 아니다가 한국 거래소리 최인혁과 박찬건입니다. 어, 승부를 걸었는데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포스트 시즌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1승을 만약에라도 이렇게 해도 역전이 된다. 막혔습니다. 아, 밖으로 날려. 끝까지 김명수 선수를 서종원 선수가 좀 잘 케어했다면 이럴 때는 또 김민수 선수가 뭔가를 보여줘야죠. 그리고 뭐 박찬건 최인혁 선수는 그걸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도요. 그렇죠. 네. 알고 있고 그 얘기도 함께 해줬습니다. 와. 서브 득점 김민석 늘었습니다. 최인혁의 서브 나갔어요. 이번 플레이도 그냥 착실하게 선제 잡아주면서 미스만 줄여나가고 있어요. 네. 아, 서브 득점까지. 특별히 뭐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는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듣지 못했거든요. 자, 이번에도요. 그러니까. 네. 석점 차로 점수가 다시 벌어졌어요. 자, 길민석이 하나 해주. 박찬건의 서브. 야, 받아칩니다. 컨디션을 집요하게 지금 포핸드 쪽으로 지금 뚫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확실히 지금 상대가. 그래서 서중원 길민석입니다. 자, 이번엔. 네,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권, 리시브권에서 한 번의 승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언급을 더 해주고 싶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람 할렐루야 팀 이 박찬건 최인혁의 서브. 자, 이번엔 들어갔어요. 정말. 아, 벗어납니다. 이 경기뿐만 아니고 솔직히 이 4번 단식에서 치압이 어떻게 경기될지 모르거든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